3번만 더위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요즘 덥다 못해 뜨겁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마치 태양에너지를 온몸으로 맞는 느낌?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은 어딜까요? 설마 서울은 아니겠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태양과 가까울수록 태양 에너지가 강하단 거죠. 수금지화 목토천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금성과 지구는 순서상 붙어있지만 태양과의 거리는 약 414만 킬로미터 차이로 금성이 28% 정도 더 가까운데요. 하지만 대기 복사량 기준 1제곱미터당 태양 에너지는 금성이 2600와트, 지구가 1360와트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도 금성과 비슷한 수준 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는 곳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기상학회 공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칠레 안데스 산맥 인근 알티플라노 고원의 태양 복사량을 측정한 결과 1제곱미터당 최대 2177와트로 앞서 언급한 금성의 2600와트에 근접했습니다. 지구가 금성보다 28%가량 멀리 있다는 걸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인데요. 사실 이곳은 그동안 위성 데이터를 통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강한 곳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실제로 측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금성의 여름에 실제 받는 일사량 수준일 것이라고 하네요. 이곳이 지구에서 햇빛이 가장 강한 지역이 된 건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해발 약 5000m의 높은 고도에 있고, 둘째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빛을 분산시키는 에어로졸이 적다는 점, 셋째로는 남회귀선이 지나는 곳이어서 한여름엔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다는 점, 넷째는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 분자가 적은 남반구에 있다는 점, 끝으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특이한 구름 때문인데요. 이 지역에 형성되는 성긴 구름은 빛을 반사하고 거나 가리는 보통의 구름들과는 달리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 구름이 형성되었을 때 태양 복사량이 최대 80% 증폭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햇빛이 가장 강한 곳은 가장 더운 곳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온은 태양 복사량 외에도 많은 요인이 작용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고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도 있겠고 주변의 식물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나저나 이 뜨거운 여름은 끝나긴 하는 걸까요? 3분만이었습니다.